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실이고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벤치프레스를 20% 이상 향상시켜줄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치프레스 수행 시 위로 밀어 올린다는 느낌보다 바깥쪽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밀게 되면 실제로 20% 정도의 모멘트함이 감소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더 많은 중량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미는 느낌만 바꿔도 실제로 바벨을 더 가볍게 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 모멘텀 이해가 진짜 안 돼가지고 강하게 밀면 밀수록 이렇게 반작용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모멘텀이 더더더더더 줄어들 거예요. 공학 석사.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랑 같이 그 이유 찾으러 가보시죠.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반대로 가슴에 터질 듯한 자극을 주는 벤치프레스까지 몸으로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벤치프레스에서 우리는 손으로 바벨을 잡고 위로 밀어 올립니다. 하지만 이 3두의 움직임만 바라본다면 바깥쪽으로 펼려는 움직임을 만들고 이는 바벨의 횡력이라 부르는 가로방향 힘을 만들게 됩니다. 그 반작용으로 인해서 손과 바벨 사이에 마찰력이 발생하죠. 좀 어렵나요? 쉽게 다시. 바벨과 제 손이 매우 미끄러운 얼음이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바벨이 이렇게 쭉 미끌려 버리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손과 바벨 사이에 마찰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마찰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벤치프레스가 매우 쉬워질 수도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더 좋아하는 것, 더 쉬운 것에 끌립니다. 저의 임무는 여러분이 더 어려워도 더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을 데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덤벨 프레스 영상에서 모멘트함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프레스 하단부, 즉 덤벨이 가슴으로부터 멀리 있는 지점에서 더 힘들고 프레스 상단부, 덤벨이 가슴으로부터 수평 거리상 가까이 있는 지점이 더 쉽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손의 위치가 고정되어 모멘트함의 길이가 바뀌지 않는 바벨 벤치프레스에서도 상단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3차원 평면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해 지겠지만 2차원 평면상의 움직임이라고 가정할 경우 손에서 생기는 마찰력이 이 모멘트함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손에 생기는 마찰력이 모멘트함을 감소시키면서 더 바벨을 쉽게 들게 해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프레스 상단부에서는 삼두가 바깥쪽으로 펼려는 횡력을 만들어냅니다. 그 반작용으로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 마찰력과 바벨의 중력 방향의 힘이 합해져서 대각선 방향의 힘의 합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힘의 합력으로의 거리인 모멘트함이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2011년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벤치프레스에서 가로방향 힘은 위로 밀어올리는 힘의 25에서 30% 비율이라고 합니다. 꽤나 큰 힘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계산을 해보면 대충 20% 정도의 모멘텀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립을 잡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20%의 모멘텀 감소,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 줄 느낌이 오시나요? 3대 운동 독학하기 편에서 벤치프레스 가슴 자극을 잘 느끼기 위해서는 엉검지에 힘을 주고 밀고 중량을 위해서는 새끼손가락에 힘을 주고 밀라고 했습니다. 그 역학적 이유가 바로 이번 영상의 마찰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벤치프레스 중량을 더 많이 들고 싶으면 평상시보다 조금 넓은 그립을 잡고 새끼손가락에 힘을 강하게 주어 민다는 느낌이 아닌 팔을 편다는 느낌으로 바깥쪽으로 펀치한다는 느낌으로 밀면 됩니다. 그러면 삼두의 횡력에 의한 마찰력 증가, 그로 인한 모멘트함 감소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엄지에 힘을 주면서 가슴을 모은다는 느낌으로 밀게 되면 마찰력이 덜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멘트함이 덜 감소하게 되어 가슴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 보디빌더 선수들이 간혹 바벨을 잡고 가슴 안으로 모으는 느낌으로 밀라고 하는데 실제로 역학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헬스 기구를 잘 보면 엔지니어들의 연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해머 스트렝스사의 핀로드 체스트 프레스 머신은 모멘트함이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서 가슴이 안으로 모이지 않아서 다소 어색하지만 막상 해보면 가슴이 일을 정말 많이 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메인 주제였던 마찰력 또한 우리가 운동 중에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알려드린 이 마찰력의 개념은 2차원 평면상에서의 이야기이고 사실 벤치프레스는 3차원 공간에서의 운동이라 조금 더 복잡한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제 오프라인 세미나
운동은 알면 알수록 재밌고 알면 알수록 어렵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그냥 많이 하고 무겁게 하면 되긴 합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원리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자신의 눈으로 그 운동을 해석하고 깨달아가면서 정말 이 운동 평생 친구처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눈으로 여러분들이 운동을 보게 해드리는 게 제 작은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